아침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많이 따뜻해져서 자켓도 벗고 옷을 가볍게 입고 나왔습니다. 오늘도 재밌게 자전거 타고 오겠습니다. 일단 후쿠오카드 그 티켓 오픈되는 거 기다리고 있거든요. 어쨌든 25일날 출발할 거예요. 25일날? 24일날 이제 식구들이랑 시간 보내고 2분날. 그러니까 그렇게 예상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오케이. 남산을 내려와서 여기 숭례문 앞인데 다들 어디 가고 저희 둘만 남았습니다. 신호등에 걸렸습니다. 어디 갔지? 집에 갔나? 새로운 루트로 가고 있습니다. 원래 북악 가는 길 조금 돌아서 와룡공원으로 해서 가보고 있어요. 언덕이 좀 세긴 한데 그래도 새로운 코스로 가서 재밌고 좋습니다. 아씨 에이씨 누가 뛰어가시는 거예요? 저 아니죠 형님? 아 몰라. 카메라 치워. 이럴 줄 알고 장 교수님이 안 나오셨구나. 이야 씨. 장 교수님한테 한마디 해주세요. 안 나오셨는데. Never end riding. 현실적으로 우리가 갈 수 있는 데가 어디예요? 추천지 일요일 날 여기 말고. 하우고개 쪽 가는 거 말고. 아 하우고개는 하우개는 나도 가봤어. 거기 탈만해요. 자전거 초기 시절에 한번 따로 침 흘리면서 쫓아간 적. 여우고개도 힘들죠. 여우고개 힘들죠. 여우고개 진짜 고각이에요. 그런 데부터 가봐야겠다. 괜히 다른 데. 아, 난 가봤어. 가까운 데부터. 아, 가까운. 자전거 맨 처음. 아, 무슨 일인가요? 아, 이게 굉장히 비싼 집이라고 알고. 아, 있는데. 그래요? 근데 왜 빵꾸가 나지? 아, 이게 타이어 주부가 이렇게 생겼네. 아, 이거 나중에 이것도 빵꾸 났을 때 큰 도움 되겠네, 영상이. 저를 데리고 다니셔야 돼. 저랑 자전거 타시. 아니요, 싫어요. 아, 왜요, 왜요? 자꾸 언덕만 올라가서. 좋아, 좋아, 좋아. 비상 조치가 된 건가요? 네, 다 됐습니다. 예, 여러분 자전거는 미케니커 타야 됩니다. 엄청 빨리 내려오셨네요. 왜 이렇게 빨리 내려오셨어요? 조금만 늦게 나와도 좋다. 너무 새벽에 만나. 자전거를 다 타고 이제 커피를 마시러 왔습니다. 야 이거 봐. 라떼라떼인데 이게 백조가 와. 언니가 이걸 잘 만들더라고. 오. 이 되게 멋있게 하던데. 되게 제 터인 것 같지 않아? 아니 왜 커피 젤을 털어? 이건 뭐야? 핸드드립 커피? 얘가 지금 에티오피아는 핸드드립 커피인데 약간 그 신맛이 나는 케냐 AA하고 비슷한. 바이바이. 이제는 자전거 타고 콜라를 마셔도 될 정도의 날씨가 된 것 같습니다. 많이 따뜻해졌고요. 오늘도 여전히 남산 북악을 가긴 했는데 북악산 가는 코스를 좀 색다른 길로 가서 재밌었고 뭐 급격한 경사를 만날수록 저희의 기쁨은 커지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뭐 동아마라톤 대회가 있다 그래서 북악산은 좀 가기가 힘들 것 같은데 그러면 코스를 조금 바꿔봐야 되나 생각 중이고 계속해서 또 새로운 코스를 계속 뭐 아이디어를 모으고 있어요. 시간적 제한이 있어서 명확하게 나오지는 않는데 뭐 다음 주에는 좀 다른 데로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도 또 재밌는 라이딩으로 돌아오겠습니다.